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정치를 흔히 진영 싸움이라고 합니다. 이 양쪽에 나눠져 있고 여와 야 또는 보수와 진보 좌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영이 쫙 갈라지면 자 중간 지대는 쓸 데도 없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 진영을 찾아가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양쪽에서는 극렬 대항을 하게 됩니다.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. 자 이 피아 구분이 있을 뿐 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다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거르고 잘못되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자 자기 편에 가면은 오로지 상대방이 악이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 이 여야 간의 싸움이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보 현상에 가면 자 우리는 야당은 적도 아니고 또 여당은 그 반대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야는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상황일 뿐인데 방법론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야 간의 이 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북한보다 더 무서운 세력들이 지금 이 야쪽이 아닐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. 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자 군인 출신인 국회의원 군 출신으로 있다가 지금 거꾸로 국회의원에 들어가고 나면은 자 북한에 도발을 하거나 북한에서 뭐 주장하는 거나 자 이 북한 활동과 관련해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을 두둔하다 보니까 군 출신의 장성까지도 북한 입장을 두둔하거나 또는 우리 정체성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자 이걸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. 지난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도 일방적으로 우리 쪽을 공격하고 북쪽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군의 장성 출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야로 나눠져 있나 그걸 아예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 진영 논리 가지고 싸우니까 우리의 적이 말하자면 보수 진영인지 자 북한인지 구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학교장을 씌워놓고 호통친 자 육사를 욕보인 육사 선배 야당 의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. 육사 선배 야당 의원. 그러니까 홍범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육사를 방문해서 육사에서 이 홍범도 흉상을 옮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항의하러 갔다가 그런데 이제 수업 중이니까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수업하는 데는 안 가겠다. 학교장만 보고 가겠다.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접견으로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호통을 치고 난리를 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지난 1일 날 이 야당 의원이 육사를 방문했는데 육사 충무관 앞에 홍범도 흉상 인정 논란 관련해서 의정 활동이었다고 합니다. 자, 당초 육사가 불허했던 일정이었는데 자 생도 교육 여건 보장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정안으로 국회의원들이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육사는 대신해서 생도 교육관인 충무관은 가지 않고 접견실에서 학교장과 면담하는 조건으로 자, 이 의원의 방문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. 자, 이 의원이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는 뭐 야당 의원을 써놨는데 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병주 의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김병주. 자, 김병주 의원이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날 소론도 펴지 않았다. 뭐 신랑이만 있었지만 이렇게 합니다. 신랑이만 있었다. 그래서 호통치거나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기사 전체를 보면은 자 이게 학교에 가서 방해를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. 자 이 의원은 기습전을 펼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자 약속대로 육사 입구에서 제공된 차량을 타고 접견실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차로 들어가겠다 고집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. 자, 이 김병주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차를 버려두고 막무가내로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는 흉상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학교장이 찾아오자 한쪽에 세워놓고 왜 내 차를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나무랐다고 합니다. 왜 내 차를 못하게 했나. 자, 전투복 차림인 학교장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. 자, 이 야당 의원과 같이 온 다른 야당 의원 3명도 학교장을 가운데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러냐 이렇게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의원 비서실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공개한 겁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주먹을 들고 삿대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가 학교장. 그러니까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육사에 갔어. 이 육사는 군 시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시설입니다. 거기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. 그런데 본인은 난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 이게 YTN의 영상에 보면 이렇게 고성을 YTN은 방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. 이런 것만 적고 있습니다. 그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YTN 영상에
김병주 육사 방문 때 고성 수업 방해 사실 아니다. 사실 아니다라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. 손을 들고 뭔가 지시하면서 손을 들고 삿대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자, 야당 의원도 있고 군의 관계자도 있고 그런데 저 차를 타고 못 간다고 하니까 내려가지고 그냥 이 삿대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바로 이 흉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학교장 안에 들어가서 교장실에서 접견하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렇게 난리를 폈다는 겁니다. 별 세 개 학교장이 연신 구신구신 하는 모습, 자, 우원식도 보이고 김병주가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이러니 지금 여기 학교 들어와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학교 교장 안에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방해가 되는 걸 보이는데, 자, 이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욕을 들어먹고 있다. 욕을 들어먹고 있다. 자, 그래서 의원들은 충무관 흉상 앞에서 다시 한번 학교장을 차례 자수로 세워놓고 꾸짖었다고 합니다. 금요일 낮이던 그 시간에 생도들은 충무관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. 선배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왜 육사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느냐 하는 거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생도들이 뭘 배우겠나. 자, 이전 백지화 하세요. 윤석열 정부 백지화 너무 잘하는 정부예요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방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정치가 문제다. 그 중심에 대통령과 국방부가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정부가 군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? 대했습니까?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점령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무식한 점령이라고 한 것은 대통령실을 이전했다고. 자,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육사 생도들은 사실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. 거기 가가지고 저렇게 막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행보들. 자, 이게 지금 육사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것도 아직 임관도 안 한 생도들이 다 드는 데서 다른 사람도 아닌 현역 삼성 장군인 학교장에게 망신을 주고 또 군 최고 기관과 군 최고 통수권자를 점령의 표현을 썼다. 이게 정말 더불어민주당, 이 야당만 되면 그야말로 지금 뭐 상식과 논리와 뭐 이런 게 염치와 이런 게 다 박탈당하는 건가.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들이 워낙 고성으로 학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육사 교수가 현역 대령이라고 합니다. 의원님 수업 중인데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.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육사 출신 의원은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4천만 국민이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데 무슨 소리냐. 이게 교육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이게 교육이다. 그러니까 자기가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는 게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. 자, 당장 사과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. 교수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사과를 하라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저 군인들에게 사기 악량을 시켜줘도 뭐할 판에. 자, 군인 출신이라는 자가 저기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, 자, 이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. 정말 기가 차다는 겁니다. 당시 의원들의 행패에 생도들이 놀라가지고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흉상 이전 뭐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거고 상황에 맞는 예의도 필요하고, 자, 무엇보다도 이 학교 또 군인 분대라는 특수 사정이 있는데, 자, 여기 와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른다고 하는 거. 자,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 장성도 아니고 예의도 모르고 범죄도 모르고 수칙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모이는 것 아닌가. 아니, 더불어민주당에 가면은 저렇게 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하기야 뭐 그런 당의 대표가 지금 전과사범에다가 지금 아홉 가지 혐의로 조사 수사를 또 받고 있는 도중에 지금 체포 말하자면 구속영장이 말하자면 청구됐습니다. 그런 자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하는 세력들이니까 무슨 상식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